하는데 네. 뭐예요? 한번 보시면 알아요, 전다. 아? 역시 좋은 건 한 번에 보여주지 않는 법. 그런데 어째 비주얼이 기대에 못 미치네요. 다리? 좀 평범한데요? 그냥 닭백숙? 아이, 그럴 리 없죠. 신한 아빠에서 사는 간지막한 새우가 들어가고요. 그 유명한 신한 뻘락지 전복까지. 죄송해요, 제가 평범하다고 해서. 웃음이 절로 터져나오는 완벽 비주얼. 바로 가짜바와끼 싱싱함은 당연치사입니다. 일단 음식은 역시 국물맛부터 봐야겠죠? 국물 맛이 정말 진하고 깊어요. 깊은 맛을 내는 국물에는 이중만의 비법이 있답니다. 함초 회신탕이라고 닭을 삶을 때 함초? 보통 하나째하고 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함초를 넣고 이제 소금은 안 넣고. 일명 함초라고 불리는 이곳의 정체는 퉁퉁마디. 바닷가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이 함초가 듬뿍 들어간 데다가 녹진한 국물에 좋은 성분이 다 우러나와가지고 속 안까지 따뜻하게 데펴주는 기분입니다. 몸에 좋아. 함초 이 자체는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식감은 시금치처럼 아삭아삭하면서 은은한 단맛이 있는데 그 안에 바다의 짠내음이 잘 배어 있습니다. 해산물만 산지 직송이라고 본다면 오산이랍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자랑하는 닭도 주인장이 직접 기른 토종닭이라고 하네요. 보기만 해도 쫄깃한 닭 육질에 이 피들은 오늘도 감탄의 역발입니다. 닭다리가 너무 닭다리 커요. 오호, 몸보신 제대로 하네요. 이 함초 육새 끓여서 그런지 잡내 같은 게 하나도 안 납니다. 맛도 비주얼도 퍼펙트한 함초 해신탕. 사실 아까 그 보라섬 구경할 때 바람이 불어서 조금 추웠거든요. 다 먹었네요. 네, 뜨끈뜨끈한 함초탕 하나 먹으니까 정말 그 취가 싹 녹았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막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이겼을 것 같아요? 완전 다 이겼어요, 벌써.